여러분 안녕하세요. 벙쿠버 인사드리겠습니다.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마트를 갔는데 그 미고랭이라고 인도네시아 그 볶음면이에요. 볶음면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볶음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스파이시 맛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스파이시 맛이 어떤 맛인지 해서 궁금해서 사왔고요. 일단은 다섯 개가 한 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다섯 개다 끓였고요. 계란 올려 있고, 뭐 피클, 뭐 여기 쌈무, 그리고 이제 김 해서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탄산수예요, 여러분. 그냥 기본 면에 제가 야채를 좀더 넣고 볶았어요. 더 해서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한잔 마시고요. 네,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잘 먹겠습니다. 노른자를 터쳐서 한번 비벼 먹을게요. 어우, 맛있겠다. 계란. 오늘 청경채도 넣고 호박, 당근, 양파 같이 볶아서 먹었는데 맛있네요. 근데 스파이시 맛이라고 해서 샀는데 뭐 한국인 분들에게는 조금 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춧가루를 저는 조금 더 쳐서 먹겠습니다. 고춧가루랑 조금 이제 뻑뻑할 수 있으니까 초장을 좀 저는 좀더 넣어서 먹겠습니다. 이번엔 쌈무에 싸서. 이 미고랭에 대한 추억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야흐로 제가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호주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워킹 홀리데이를 갔는데 그때 돈이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지. 직장도 없고 직장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뭐 홈스테이나 뭐 기본 뭐 이제 뭐 먹어야 되는 그런 비용들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에는 우럴스라는 그 마트가 있어요.
뭐 한국의 뭐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랑 같은 비슷한 그 마트인데 그 마트에 이제 이 미고랭을 파는 거예요. 미고랭하고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치킨 맛이 나는 치킨 그 스프가 들어있는 치킨 그 라면도 파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싸요. 엄청 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미고랭 그 치킨 라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한 달을 먹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피땀 흘려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범쿠버 응원하겠습니다. 힘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시고요. 초장과 고춧가루가 가미된 미고랭의 맛. 그래서 저는 이 미고랭을 가끔 힘들거나 조금 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을 때이 미고랭을 한 번씩 먹곤 해요. 네,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는 음식들이 있으시죠? 그 추억 있는 음식들 제 댓글에 게시판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외에 산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어도 안 통하지.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아는 지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지. 뭐 정말 가족분들과 같이 이민을 하신 분들이면 옆에 가족분들이 계셔서 조금 뭐 외롭지만 사람은 항상 외로운 동물이지만 외로운 동물이지만, 예, 저는 혼자 왔어요, 캐나다를. 혼자 와서 조금 많은 외로움을 느꼈는데, 여러분도 이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힘내라고 제가 힘내라는 말씀을 드려도 힘이 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파이팅 하자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나중에 미고랭 드실 때 미고랭 안에는 수프하고 액상 소스밖에 없어요. 한국은 이제 건더기라도 한국 라면에 이제 건더기 수프가 있는데 미고랭 끓이실 때 면을 삶고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채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파기름을 먼저 내시고 그 면을 옆에 잠깐 삶아 놓은 상태에서 야채를 좀 볶으세요. 볶다가 이제 면을 넣고 근데 면을 넣으시면은 잘안 볶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타랑 비슷해요. 저도 이제 면수를 조금 넣은 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워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드실 때 야채를 한번 가미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엄청 더 미고랭의 더 본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Look at this. Bam. 아예 안 맵진 않아요. 그냥 우리네 살짝 매콤한 정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스낵면 정도의 매운맛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면보다는 조금 덜 맵고. 예. 계란을 싸서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옛 생각도 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뉴사우스웨일즈 태멀스라고 좀 외곽에 있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 필벨리 익스플로러라고 양고기 공장에서 일을 했고요. 그 옆에 닭고기 공장 바야다라고 있죠. 예, 여러분, 오늘도 미고랭 스파이시 맛 다섯 봉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코로나 정말 조만간 종식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750만 동포 여러분, 제가 뭐 미천하지만 힘을 드리겠습니다. 외롭고 힘드셔도 힘내시고,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줍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까지 범쿠버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See you later.